지역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가 캠퍼스형 오피스로 전환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진행 중이던 용도 변경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의 영업 종료와 관련해 구로구가 지난 9월에 배포한 내용입니다. 용도 변경 검토 과정에서 이지스 자산운영 측에 확인한 결과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 소유 지분 인수 당시 매출 악화와 인근 쇼핑몰에 집중하기 위해 폐점을 고려하던 상황에서 인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이지스 자산운영이 백화점을 인수할 때부터 폐점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영 측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영업실적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폐점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수할 때부터 현대백화점 폐점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에선 랜드마크인 백화점 일부를 오피스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 이지스 자산운영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6,5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1,800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변경시킬 의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개발 계획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현재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과 소통할 예정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전까지는 용도 변경 작업은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